현대모비스가 충북 진천 소재 미르숲에서 올해에도 미르숲 음악회,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체험, 초등학생 대상 생태활동 등 자연의 숨결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주말 미르숲 음악회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미르숲은 현대모비스가 진천군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자해 직접 조성한 친환경 생태숲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생물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산림 치유, 동식물 관찰, 습지 체험 등을 위한 6개의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5년 숲을 본격 개장한 이후 매년 봄과 가을에 미르숲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봄을 맞아 지난 주말 2019 미르숲 음악회 아리스큐 UO를 개최했다. 숲 속에 마련된 야외 음악당에서 개최된 이 음악회에 지역 주민을 포함 관람객 700여 명이 참석해 공연을 즐겼다. 봄 음악회는 이번 주말 13일에도 개최된다. 현대모비스는 숲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연을 준비했다. 70에서 80년대 감수성 있는 멜로디와 노랫말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혜은이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손승연이 합동 무대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오케스트라와 재즈밴드의 공연도 펼쳐져 따스한 봄날을 즐기는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숲과 함께 숨쉬기 좋은 가을에도 음악회는 열린다. 가수 인순이, 신효범 등이 출연하는 가을 음악회는 오는 10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일반인 누구나 신청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문 숲 해설가의 안내에 따라 거닐며 숲속 생태계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으며 분주한 일상을 잠시 잊고 평화로운 공간에 누워 대자연을 온 몸으로 느끼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외에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습지 생물 탐구 활동, 새집 달아주기 등 생태 활동도 진행된다. 미르숲의 체험 프로그램은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3에서 6월, 9에서 12월 사이 예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 이광형 CSR팀장은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빠져나와 가족과 함께 숲의 향기와 음악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